주간 네티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연예 뉴스는 뭘까요? 먼저 5위입니다. 배우 송혜국 씨가 새쌍둥이의 아빠가 됐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송혜국 씨 아내 정승현 씨가 새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하는데요. 산모와 세 아들 모두 건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새 아이의 태명은 대한 민국 만세로 알려졌으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빠가 된 송혜국 씨. 그동안 바쁜 촬영 스케줄로 만삭인 부인 옆에 있어주지 못해 많이 미안해했다고 하죠. 연예계에 첫 등장한 새쌍둥이, 모쪼록 건강하게 튼튼히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송혜국 씨,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개그맨 신동엽 씨가 오락 프로그램 강심장의 MC로 나선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신동엽 씨는 앞서 MC로 확정된 배우 이동욱 씨와 함께 강심장의 새로운 진행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강심장 제작진은 최근 이승기 씨가 하차를 결정한 뒤 강호동, 이승기와 같은 조합의 새로운 진행자를 물색해왔다고 합니다. 이미 확정된 MC 이동욱 씨의 경우 예능 프로그램 진행이 처음이라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시선이 컸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입담꾼 신동엽 씨가 합류를 결정하면서 또 한 번 최고의 오락 프로그램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신동엽, 이동욱 체제의 강심장은 다음 달 10일 첫 전파를 탈 예정이라고 하네요. 과연 어떤 강심장이 탄생하게 될지 기대해볼까요? 최근 많은 스타들이 유행성 독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수 아이유 양은 감기 몸살로 병원 신세를 졌는데요. 그녀는 건강 악화로 대중음악상 시상식에도 불참했죠. 최근 시트콤 선녀가 필요해 차인표 씨는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지만 아픈 와중에도 파격적인 연기에 성공, 뜨거운 극찬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효리 씨 역시 감기 몸살로 인해 고생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낯에 마스크를 끼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해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노출이 많은 파격 의상을 입고 등장. 역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개그맨 박명수 씨도 갑작스러운 급실행으로 팬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지난 10일 해피투게더3 녹화를 마친 후 극심한 고열과 편도선염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다고 합니다. 박명수 씨는 현재 유행성 독감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감기로 고생하는 스타 여러분, 모쪼록 하루빨리 회복하길 바라볼게요. 배우 김지수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열애 중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그녀는 자신의 SNS에 로이킴님과 연애 중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열애를 깜짝 공개했는데요. 그녀의 SNS에는 기차 안에서 연인 로이킴과 함께 다정하게 앉아있는 흑백 사진 한 장도 게재했죠. 김지수 씨와 열애 중인 로이킴은 캐나다 밴쿠버 출신으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훈남으로 알려졌는데요. 로이킴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열애 사실을 숨길 생각은 하지 않았다. 여자친구의 용기 있는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김지수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로이킴은 김지수 씨보다 무려 16살 연하로 24살에 불과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 알콩달콩 예쁜 사랑하세요. 연예계 대표 인구 부부로 알려진 김보연, 존노민 부부가 이혼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이혼에 합의했고 한 달 전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난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9살의 나이차를 극복, 다음에 6월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그러나 남편 전노민의 사업 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8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일 전노민 씨 소속사 측은 사업 때문에 가정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며 현재 전노민 씨가 마음을 가다듬고 드라마 촬영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했지만 연예계 선후배로 돌아가 서로의 연기 활동에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죠. 두 분 앞으로도 더욱 왕성한 활동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주간 연예뉴스였습니다.